안녕하십니까. 뉴스 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에서 갈등 속에 공천 혁신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에 자신의 대표직을 걸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혁신안을 비판해온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천정배 의원을 오늘 만났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민과 당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오늘 혁신안 의결을 논의한 당무위가 끝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자신을 향한 비주류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이 발표된 후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혁신안 통과를 강조한 겁니다. 국제 단결, 실제 기강과 원칙의 당문화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혁신한 준비 과정과 함께 그에 대한 재심임을 당문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문 대표 본인이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둘중 어느 쪽이라도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고, 만약 혁신안이 가결되고 재신임까지 얻는다면 더 이상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나 문 대표의 거취를 거론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문 대표는 또한 비주류 측을 겨냥해 혁신이 국민의 요구라면 단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최근 당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예산 등 또는 대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작당과 신당 기획을 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대단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인내와 포용도 최소한의 기간이 준비될 때 단결의 원칙이 됩니다. 오는 16일 혁신안이 최종 결정되는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문 대표가 사실상 승부수를 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 당무회의 결과도 전해주시죠.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도체제 개편 그리고 공천 관련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도체제 개편의 경우엔 표결로 통과됐고, 공천 관련 개정안은 박수로 추인됐습니다. 당초 비주류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큰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가 끝난 후 여러 보완적 의견도 내주셨지만 전체 골격엔 모두 다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원들께서 공천과 지도체제 변경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이제 보완적인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 그 시행 세칙을 정할 때 감안해야 될 사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골격과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동의해 주셔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당부위원회였다고 봅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혁신안 의결을 논의하는 사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정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 만남은 약 40분가량 이어졌고, 두 의원은 지금의 새정치연합 혁신으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의원에게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선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두 정치인이 어디까지 함께 힘을 합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이달 말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분류할 거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예, 동아일보는 오늘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기정사실화됐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추석 전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 간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당은 정부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채택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역시 현재까지 중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 역사 교사 등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예, 지금 당정 간 합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발을 빼고는 있는데 어쨌건 간에 국정화 교과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당정 간 합의는 없다면서 해당 보도를 부인한 것과 달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실체 앞에서 중등학생까지 서로 다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으로 혼란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편향이 돼 있어서 그 조금만 다른 역사를 가져도 용납이 안 되는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자학의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정화가 된다고 해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게 한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못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서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국정화를 이미 수차례 시사한 바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연설에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꼽히고 있죠. 이영훈 서울대 교수. 앞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를 극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의 연설은 상당히 혹평했다고요. 예,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8일 한 강연회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담화문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국민TV 뉴스는 보다 구체적인 강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이 교수는 자신이 기고한 글을 참고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주간지 미래 한국에 실린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 라는 글입니다. 해당 글을 보면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연설에 대해 나의 소감은 한마디로 몽환의 당혹감이라며 대통령의 연설은 꿈속을 헤매듯이 지난 70년의 한국사를 회고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연설 중 7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언뜻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교수가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면 의문은 쉽게 풀립니다. 이 교수는 기고문 마지막 부분에서 오랜 세월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이 같은 광복절 치사는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아니다. 대한제국의 폐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성립도 국제적 협의 과정에 의존했다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체제를 대신한 미국의 전후처리 방침과 그 실천 과정에서 태어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광복은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전후처리 방침에 의해 성립된 것이란 취지입니다. 이 교수는 심지어 박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빠뜨린 부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마땅히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방어해준 미국에 대해 한국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했다라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잘못을 용서한 연합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 이상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